지금 또 먹어보라고요?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아, 나쁘지 않아요. 네, 괜찮아요. 견주님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 식사 많이 하시네요. 네, 이번에 장소를 좀 바꿔서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센터에 방문을 해봤는데요. 대표님, 여기가 지금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반려견... 아, 네, 반려견 센터. 센터? 유치원? 어떤 게 더 정확한... 저희가 유치원도 운영을 하고 있고 뭐 호텔, 교육 이렇게 전반적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센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오늘 제가 하게 될... 일? 업무? 체험?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네. 애기들이랑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앉아서 애기들 좀 제가 이름도 좀 가르쳐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애기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지 네.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밖으로 한번 산책도 나가볼 거예요. 애기들이고 네. 그래서 산책 갔다 온 이후에는 또 깨끗하게 목욕시키는 시간까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센터에서 하는 일과를 제가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아, 네. 재밌겠는데요? 대표님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네. 친구들이 진짜 많이 모여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그렇죠. 이게 맞는 건가요? 아, 사람들을 또 워낙 좋아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애기들이랑 친해지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다가가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앉아가지고 친구들이 이렇게 먼저 다가오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오면 이렇게 네. 이렇게 살살살 만져주면서 네. 친해지는 시간 갖는 거죠. 아, 근데 저는 살짝 무서운 게 저는 반려견 안 키우다 보니까 네네네네. 혹시라도 저를 물을까봐 저는 이게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 아, 그럴 수 있을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대표님은 그냥 물어도 그냥 무는 것 같다 하고 마시나요? 좀 둔감한 편이긴 해요. 와. 워낙 또 이 일을 오래 했었다 보니까. 그냥 아유 빨간약 바르면 낫겠지 약간 이런 마인드신가요? 근데 그것보다는 네. 그 강아지들의 신호가 어느 정도 보이죠. 물기 전에. 뭐 장난으로 이렇게 놀다가 이게 무는 거야 그냥 상관이 없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간식 같은 걸 줄 때 뭐 네. 이제 손을 빼려고 하면 약간 으르렁거린다든지 그런 네.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신호가 딱 보이니까 미리 이게 딱 피하죠. 아니 진짜 얌전한 게 이렇게 얌전히 앉아 있네요. 네, 네. 아니 나선 사람도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이거 잘 풀려 있는 성격이 좋은 거구나. 네네네. 네, 네. 사회성이 이제 좋아진 거죠. 네, 이제 강아지들이 뭐라고 할까요? 강아지 가방? 애견 가방? 뭐 유치원 가방? 네, 유치원 가방, 유치원 가방. 있는 위치로 왔는데요. 대표님, 여기에 이제 어떤 물건들이 들어가는 거죠? 아, 저 이제 춘복이 산책을 데리고 나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춘복이 가방을 한번 찾아주세요. 네, 이름이 다 적혀 있거든요. 지금 찾으면 되나요? 네, 지금 찾으시면 됩니다. 네, 춘복이 이름을 찾으시면 돼요. 오늘 지금 등원한 친구들 가방인 거죠? 네네네. 잘 찾아보시면 숨겨놓으신 거 아니죠? 바로 아 있다 아, 그렇죠. 이거 이런 것도 만들어주는 건가요? 아 이거는 이제 보호자분들이 임의로 이렇게 만들어 오시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름표 달아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가방 안에 보시면 여기 간식 같은 걸 챙겨주세요. 그래서 밥 따로 먹는 친구들이 여기 안에 밥하고 줄하고 다 챙겨주시거든요. 그래서 뭐 텐은 보통 가지고 오시고 줄은 네. 저희 걸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충고의 보호자님은 이렇게 간식만. 얘도 밥은 여기서 따로 안 먹거든요. 그러면 자 산책을 나가기 전에 네. 얘가 좋아하는 간식을 좀 챙겨주시고요. 주머니 넣으면 되나요? 예. 이렇게 많이 먹는 건가요? 넉넉하게 챙겨가는 게 좋으니까요. 네, 부족한 것보다는. 네. 이걸 이렇게 또 무분별하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간식의 용도는 잘했을 때 네. 네, 주는 겁니다. 이것도 사람이 먹을 수는 있지만 그렇죠. 영 좋지 않다. 지금 또 먹어보라고요?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아, 나쁘지 않아요. 네, 괜찮아요. 견주님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 식사 많이 하시네요. 이거 맛있다. 아까보다 낫죠? 훨씬 낫네요. 이런 거면 먹을 수 있죠. 괜찮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자, 한번 이제 충복이 데리고 좀 나가볼 건데. 네. 자, 줄을 저희가 이제 내야 되다 보니까 네. 잠깐 여기 테이블 위에 올려두도록 할게요. 자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럼 강아지들은 보통 고소공포증이나 이런 게 없나요?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 것도 처음에는 조금 적응을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강아지가 살면서 네. 테이블 위에 올라가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일단 첫 번째로 뭐 병원 갈 때. 아. 주사 맞을 때도 병원에 가고, 뭐 아플 때도 병원에 가고 하는데, 네. 진료 받을 때 다 테이블 위에서 이렇게 진료를 받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만약에 미용이 필요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미용실 갔을 때. 그러네. 미용 받을 때도 이렇게 테이블 위에서 이렇게. 미용을 받으니까. 그래서 테이블이 생각보다 좀 친하게 지내야 강아지들이 일상생활에서 좀 불안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이런 것들은 평소에 조금 익숙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테이블을 너무 무서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좋아하는 간식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좀 바닥에 놔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위를 좀 덜 불안해하게 되면 네. 뭐 이렇게 앉아. 이렇게 앉을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무래도 네.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조금 더 안정감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이게 있게 되면 네. 이렇게 목줄을 딱 채워주시면 됩니다. 하네스 하는 친구들은 또 이렇게 하네스 착용시켜주면 되겠죠. 좋습니다. 한번 끝난 건가요? 네,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간단하네요. 예, 얘는 목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면 자, 간식도 챙겼고 네. 이제 목줄도 맸으니까 네. 한번 같이 춤보기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What's wrong? 자, 이제 편안하게 그냥 걸어볼 건데 네. 저 왼손에 간식 들고 계시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걸어가시다가 그냥 한 네. 개씩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한 개 더 줘보세요. 네. 좋아요. 자, 가자. 고. 걸어가셔야죠. 네. 가자. 산책 시키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생각보다. 자, 한 개 줘보세요. 하나 더 줘야 되는 거야. 여기 있어. 그렇죠. 좋았어. 아니야. 자, 왼쪽으로. 왼쪽으로 몸을 돌려주셔야죠. 그렇죠. 자, 걸어가 가자. 보세요. 고! 가셔야죠. 걸어가셔야죠. 제가 가야죠.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가야지 가는구나. 그렇죠. 보통 산책하면 이렇게 강아지인데 앞서 있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올바른 산책은 아니죠. 아니야, 춘보가 내가 먼저 가야 된대. 자, 가자. 좋았어. 좋아요. 잘하시네요. 좋아. 돌아가자. 네. 걷다가 멈추시면서 앉아 해보세요. 자, 앉아. 좋아요. 자, 한 번 더. 좋았어. 자, 가자. 좋아요. 반대로. 자, 돌리자. 잘하시네요. 좋아요. 좋아. 좋았어. 잘했어. 자, 이제 또 앞으로 가시다가 앉아까지. 자, 가자. 앉아. 좋아요. 잘하네요. 그래서 자꾸 일상생활에서 네. 뭔가를 얘한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모든 반려인 분들이 네.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앉아. 그렇죠. 좋아요. 이렇게 교육하면서 그럼 견주님들도 같이 이렇게 교육을 받으라고 권장하시는 편이신가요? 그렇죠. 필요한 경우에는. 네. 근데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만약에 뭔가 잘 모르시겠다 뭐 물어보시면 네. 일단 서점에 가셔라. 서점에 가셔서 책을 하나 사셔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진짜요? 네, 강아지에 대한 책 한 권이라도 사서 읽어보시면 그래도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서적에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네, 강아지한테 뭐 앉아를 어떻게 시키면 되고 네. 뭐 기다려 어떻게 시키면 되고 그런 것들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보시고 나서 뭐 그래도 안 되면은 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맞는 거지. 일단은 혼자서 해보실 수 있을 만큼은 해보시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네. 서적은 그냥 강아지 기본 지식 관련된 책들이면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뭐든 좋습니다. 뭐든.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 서적을 한번 공부해 보시고 안 되겠다 싶으시면 그때 유치원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죠. 아무래도 그 모든 방법이 다 통하진 않을 수 있어요. 물론 네. 강아지들한테.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서적이 나왔다는 게 그렇게 했을 때 되는 강아지들도 역시 있었다는 말인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 보는 것도 필요는 한 거죠. 직접 해보시는 것도. 개들도 가르쳐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네. 그러면 진짜 유치원에서 다 배운 게 견주님들의 그런 잘못된 행동 하나하나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경우도 그럴 수 있죠. 있겠네요. 그렇다 보니까 보호자분들이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강아지 산책시킬 때 왜 안고 다니거나 강아지 유모차 같은 거 이렇게 태워서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런 거는 적응이라고 봐야 되나요? 약간 과잉보호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과잉보호라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나는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아 제가 겪은 건 아니고 제가 또 지인분을 통해서 들은 건데요. 네네네. 이제 지인분이 이제 외국에 가셨었는데 놀러 네. 말티즈를 키우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때 처음 이제 유모차에다가 이제 아기를 태우고 네. 이제 다녔더니 그 외국인 분이 이제 지나가다가 하는 말이 걔한테 네 발로 다닐 권리를 빼앗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이 전혀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저희 한국에 계시는 보호자분들도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강아지들이 이렇게 하다가 막 힘들다고 막 낑낑대면서 안아달라고 했을 때 대표님의 훈육 방침은 안아준다. 아니면 아니야, 너 강하게 커야 돼 하면서 이렇게. 아,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고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제자리에서 좀 있는 편이에요. 아~ 그래서 거기서 뭐 괜찮아 뭐 하나 이렇게 달래주지도 않고 아~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안아올리지도 않고 그냥 아~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내가 안아주는 것 역시 걔가 그거 너 적응하지 마 그냥 적응하지 말고 있어. 아, 내가 많이 안아준다면 네. 그렇게 해버리는 꼴이고 근데 내려놓은 상태에서 계속 괜찮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하는 거는 또 이 강아지한테 내 불안감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네, 이제 충무기 산책을 다 마쳤고요. 이번엔 목욕하는 시간이죠? 네네, 맞습니다. 네. 강아지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제니고요. 견종은 말티푸입니다. 아, 말티푸요? 네네, 말티즈랑 푸들이 이제 섞여있는 견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제 목욕을 진행을 해볼 건데 네. 목욕하기 전에 네. 한번 물 온도부터 체크를 하고 난 뒤에 목욕을 진행을 해야겠죠? 네. 물 온도는 사람의 이제 손등 같은 데 이제 대봤을 때 네. 조금 미지근하면서 조금 따뜻한 정도 맞춰주시면 되세요. 네.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보다 온도가 조금 더 높거든요. 네. 자, 이렇게 물 온도 맞춰졌으면 네. 목욕을 해볼 건데 목욕하시기 전에 네. 바로 몸에다가 물을 끼얹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발부터 요 끝에서부터 조금 조금씩 물을 묻히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갑자기 등에 물을 묻히게 되면 놀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목욕시키실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몸을 갖다 대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게 수압이 별로 안 센데 걔가 느끼기에는 수압이 좀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몸에 갖다 댄 상태에서 이렇게 물을 묻혀주시면 됩니다. 한번 등에 물을 좀 묻혀볼까요? 그리고 네. 강아지 목욕시키실 때는 한 손으로는 항상 강아지 이렇게 받쳐주셔야 돼요. 아, 이렇게요? 네. 좋아요. 그리고 천천히 그냥 쭉쭉 씻겨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다 익은가요? 네, 좋습니다. 자, 얼굴 부분은 조금 네.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자, 보통 이제 뭐 얼굴 하는 거를 강아지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물을 좀 이렇게 틀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손에 물을 묻혀서 이렇게들 많이 합니다. 네. 문질 문질 절치 눈 이렇게 하면서 눈곱도 좀 떼주시고 여기 눈곱 눈곱인가요? 여기 눈곱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목욕하다가 이렇게 눈곱이 좀 보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눈곱빛이에요. 그래서 얼굴 부분에 이렇게 살짝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눈곱을 벗겨주면 조금만 이게 자, 이게 샴푸거든요. 그래서 물이랑 희석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엉덩이 쪽부터 그래서 이렇게 몸에 여기 살짝 뿌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문질문질 이렇게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한 손은 여기 받쳐주시고 살짝 문질문질 그렇죠.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꼬집듯이 해도 괜찮나요? 털만 살은 잡으시면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약간 진짜 빨래하는 듯이. 네, 빨래하는 느낌인데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은. 자, 얼굴도 아까 물 한 거랑 마찬가지로 네. 이거는 이제 얼굴에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손에 좀 하신 다음에 요 정도. 그러니까 귀에는 물이 좀 안 들어가야 돼요. 근데 네. 이제 강아지가 귀 구조상 물을 직접적으로 귀에다 갖다 뿌리지 않는 이상 뭐 요 정도 하는 거 가지고는 귀에 물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뭐 기병이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주의를 해야겠지만 일반적인 강아지들은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문질러 주는 정도로 머리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또 손 이렇게 해가지고 턱 턱은 이렇게 실수로 이 샴푸를 먹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괜찮아요. 아, 강아지 샴푸 자체가 되게 안전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론 굴떡굴떡 먹으면 안 좋지만 조금 먹는 정도는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얼굴도 한번 해줘볼까요? 네.
그렇죠. 세수 시켜주는 거. 아, 요 정도면 돼요. 네. 아까랑 똑같이 엉덩이에서부터 물 이렇게 묻혀주시면 됩니다. 갖다 대신 헹궈주나요? 네네, 헹궈주는 거죠. 자, 이렇게 띄우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 예, 예. 맞다, 맞다. 그렇죠. 저렇게 때가 씻겨 나가는 게 보이시죠? 안 보여요? 아, 그렇죠. 맞아, 소정물 나오는 줄 알고 보고 있었는데 실제 소정물 나오는 경우들 있죠, 있죠. 예, 네. 진짜 꾀지지한 애들은 진짜 소정물이 쭉 나와요. 잘 헹구셨네요, 다른 데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타월 하기 전에 이렇게 좀 짜주시면 좋아요. 털이 긴 친구들은 이렇게 좀 살짝 살짝. 그래서 보통 강아지들 건조를 시킬 때는 요 펫타월이라고 하는 걸 쓰거든요. 아, 타월이 따로 있구나. 네네네. 그래서 요거 약간 사람 스포츠 타월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물을 흡수시키고 나고 이렇게 짜주면 되거든요. 한번 해보실까요? 네.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흡수시키고 나서 한번 짜주시고. 보자. 자, 여기서 엉덩이 부분 한번 말려볼 건데, 이렇게 강아지 배에 이렇게 받친 상태에서 여기 좀 털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빗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살을 갖다 대시면 안 되고, 살짝씩. 털만 빗는다는 느낌으로. 약간만 요렇게만 해볼게요. 요렇게 딱 잡으시고, 바람 오는 방향 있잖아요. 네. 고기를 빗질을 해줘보세요. 네, 바람 오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건조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받치는 것보다 여기를 받치는 게 편한 거예요. 그렇죠. 좋았어, 다 왔어. 네, 이렇게 제니와 함께 이렇게 네네네. 목욕을 좀 해봤는데요. 와, 이 목욕이 쉽지 않았던 게 그냥 옷이 다 젖는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와, 그리고 씻기는 것보다 말리는 게 더 힘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빗질을 다 해야 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는데 그쵸. 같이 춤복이 산책시키고 네네네. 제니 이렇게 씻겨줬는데 정말 반려견 훈련사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리고 그렇죠. 정말 네. 강아지를 사랑하지 않는 이상 하기 어려운 직업이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이진희 대표님과 함께 반려견 센터에 대해서 함께 체험을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어떤 컨텐츠로 찾아오게 될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고 이런 직업도 체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직업들이 있으면 댓글에 또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섭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대면에 어떻게 인사 같이 아까처럼 한번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바이. 안녕. 안녕.